네, 이번에는 무료 퍼커션입니다. 뭐 약간 드럼 같기도 한데 약간 영화음악이나 트레일러 이런 데서 쓸 법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무료인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 페이지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라고 적혀 있고 귀하의 결제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결제 세부 정보 입력하기 그러면은 본인의 성과 이름과 이메일 넣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별로이신 분은 안 하면 되겠죠. 어쨌든 다 넣고 주문하기를 누르면은 본인 이메일로도 다운링크가 오고 여기에도 다운로드 링크가 바로 생기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내용물을 주고요. 저희가 쓸 거는 이게 컨택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인스트루먼트에 들어가면은 에픽 키트라고 있죠. 요거를 컨택에서 불러와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택 내에서 있는 경로, 그 파일 탭에 있는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로딩해서 쓰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컨택이 있는데 컨택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파일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저희가 받은 게 스플래시 사운드 뭐시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운이 받아져 있는 경로에 요거를 가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스트루먼츠 여길 누르면 아까 봤던 에픽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에다가 끌어넣으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소리를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건반에 여기 빨간색, 뭐 보라색 색깔별로 있죠. 그럼 요게 각각의 소리를 뜻합니다. 여기 요 색깔들이. 그 다음에 여기 동떨어져 있는 얘는 요 건반 하나하나가 루파일이에요. 그냥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리셋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뭐 요거랑 짬뽕을 해서 뭐 이것저것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효과들이 있죠. 한번 보면은 루파일로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커지면은 소리가 약간 멀리 있는 것처럼 룸처럼 들리죠? 룸 리버브. 그 다음에 홀. 이건 리버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룸 마이크. 그리고 중간에 거가 커지면은 좀더 세지는 그림에서도 좀 느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펙트, 리듬 뭐 이런 걸 눌러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누르면 이게 약간 패닝도 되죠? 그래서 요런 세팅도 할 수가 있고, 리듬 쪽으로 가면 비트 수를 바꾸는 거죠. 이거 이제 3박자로 가는 거고, 타임 휴머나이즈는 약간 그루브 같은 걸더 주는 거죠. 스윙 값, 그 다음에 벨로시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져서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EQ 값이 되겠죠? 방금 이 EQ도 키지 않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컴프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타이트해지겠죠? 그다음에 리버브 그다음에 딜레이 뭐 이렇게 걸릴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지고 볶아서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리듬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아까 위쪽에 오토 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동 세팅되어 있는 거기서 A, B, 그다음에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거 잠깐 뮤트 걸고요. 먼저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A만 누르면은 그냥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B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약간 또 탑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G도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네 번을 끊어친 거죠. 원래는 이런 소리예요. 근데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시킨 겁니다.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심벌 라이드 소리가 있어요. 원래 하나로 들어보면 그냥 요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요걸 좀 더 주려면 강약 강약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귀찮으니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네어 스네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섞어서 그릴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톤이 좀 다르죠? 해가지고 해서 합치면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인 거고 요 드럼하고 악기를 섞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이런 신스랑 기타랑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